조선업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배제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반응과 영향을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 배분이 적절하지 않아 경남 지역 가계 소득 부진과 가계와 기업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분석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안전사고 등으로 다쳤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를 받는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민선단체장을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무상급식과 주민 소환의 경랑 속에 2년을 보낸 박종훈 경남 교육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조선업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휴업 수당 연장 등 지정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비관이 뒤섞였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조선업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첫 대상이 됐습니다. 휴업 수당을 1년까지 지급하고 직업 훈련비 인상, 세금 납부 유예 등의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대형 조선소는 제외됐습니다.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으며 대형 조선소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희망 퇴직 형태로 대형 조선소에도 대량 실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1,5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물량팀 하청 노동자는 휴업 수당에 대해 의문을 나타냅니다. 일에 따라 사람을 모집하고 해산하는 게 관행인 만큼 휴업 자체가 없어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업체들이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하던 휴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휴업 수당을 주고 고용을 계속 유지할 거냐, 나아질 때까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경영자 가운데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을 환영하지만 지금 대책만으로는 대량 실업을 막기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실직이 났던 작은 경색에 대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풀어줘야 된다, 정부에서. 원금 얼마 상환 이런 거를 좀 이해를 좀 같이 좀 해주셔야. 정부는 경제 상황과 자구 노력을 보고 하반기에 고용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대상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거제의 97개 단체가 참여한 거제 조선업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을 세워달라며 정부와 채권단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무책임한 조선업 구조 조정은 세계 1위 산업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불황은 경쟁력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냉정한 시각으로 조선산업의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증가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배분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손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내 하청업을 하던 이인규 씨의 용접기계들이 고철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선박 엔진 부품 등을 만드는 중견기업의 사내 하청으로 일했는데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 없어 지난해 사업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한 번에 40% 인하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 낸 자료에 보더라도 2%, 3%인데 우리한테는 20%, 30%를 감액하는 거는. 같은 곳에서 7년 동안 사내 하청을 하던 A씨도 같은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남은 건 5억 원 가까운 빚뿐입니다. 계속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 직원들도 죽는 거고 월급 제대로 못 받아가니까 저는 제대로 죽는 거고. 지난해 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제조업체들은 원청에서 받는 단가를 17.2%는 올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하청 단계가 내려갈수록 더 높은 인상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의미 있는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배분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청이 2차, 3차로 내려갈수록 배분은 더 작아지겠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근로자 몫에 대한 지출 비율이 배 가까이 높지만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9%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받는 목 자체가 작기 때문입니다. 납품 대금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어떤 수익,
이게 이제 충분치 않음에 근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어떤 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부분 좀 축소되는 효과가. 경남에서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84.5%,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전체 가계소득 부진 그리고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불균형 심화의 핵심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는 물론 벌집 제거나 반려견 휴조와 같은 각종 생활 민원까지 해결하는데요. 그런데 업무 중에 다치더라도 징계를 걱정해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공무원 26년째인 오세준 씨. 지난 11일 저녁 오 씨는 개가 짖고 돌아다녀 동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오 씨는 개에게 팔다리를 물려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다쳤지만 관할 소방서는 오 씨에게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에 징계를 내리려 했습니다. 뭐 안전복이라든지 그런 걸 내주지도 않으면서 더 힘을 실어주고 편안히 안정되게 치료 잘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스트레스를 안 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소방관이 업무를 하다 안전사고를 입었는데도 오히려 주의와 경고 처분 등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는 안전사고 당사자와 지휘관까지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교육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예, 현장에 나가면은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요래라도 저희들이 해놔놔야지. 실제로 부상 소방관 5명 가운데 1명이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업무 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소방관들이지만 업무를 보다 자신이 다쳤을 때는 제대로 기댈 곳조차 없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교육의 전교조 출신의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무상급식과 주민소환 등 유례없는 정치 배풍 속에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은 수업 혁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년간 경남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교실의 변화로 꼽힙니다. 가르치는 수업에서 배우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주제를 놓고 탐구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을 교사가 조력자로 살펴주는 수업, 바로 행복학교 수업입니다. 현재까지 초중고 21개 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이고 임기 동안 50개 학교로 늘릴 방침입니다. 전 단계인 행복맞이 학교도 85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한 행복학교의 만족도는 교사 90점, 학부모 86점, 학생 84점으로 높았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얻었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숫자를 늘리면서 이제는 행복학교 지구 이제 군역별 어떤 그 지자체와 협조해서 정치적인 외풍도 거셌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경남도와의 계속된 갈등으로 행정력은 낭비되고 교육 본연에 충실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경남형 무상급식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교훈이자 과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의 방점은 수업 혁신입니다. 대학 입학 체계가 바뀌고 미래 교육을 감안할 때 수업 혁신은 학부모의 명령이라는 것이 박 교육감의 판단입니다. 수업 방식의 변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저는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체험관 건립과 행복학교 지구 지정, 생태환경교육 강화도 후반기 역점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새누리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강석진 의원도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강석진 의원도 조카를 9급 비서로 채용했다가 오늘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조카 채용에 대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당에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급식 감사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집행기관이지 독립된 권리 주체가 아니어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4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실태 감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두 번째 옥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경남 네트워크는 오늘 창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뿐 아니라 온라인과 홈쇼핑, 편의점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옥시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마산항 제2항로를 확장하기 위해 파낸 토사를 가포신항 근처에 매립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민관산학협의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마산항 제2항로에 대해 바닥을 파내 확장하는 준설보다는 대형 선박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해양수산부는 마산항 제2항로 바닥을 파내 가포신항 근처에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